출전 김진찬 선수와 함께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여기 앉아주시고요. 네. 자, 우리 김진찬 선수, 오늘의 수훈 선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일단 카메라를 바라보시고 우리 함께해주신 랜선으로 함께해주신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, 김진찬입니다. 오늘 일단 이렇게 승리할 수 있게 돼서 기분이 좋고요. 또 팬들 덕분에 이렇게 좋은 경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자, 오늘 2타수 1안타 3타점 3득점 본래 2개 이렇게 해서 또 좋은 활약을 보여주셨고요. 올 시즌 목표가 있다면 어떤 목표가 있는지 네, 우리 팬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. 일단 개인적인 목표는 뭐 따로 없고요. 그냥 가을 야구 하고 싶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, 가을 야구 할 수 있도록 우리 팬 여러분들이 더욱더 많은 응원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고요. 자, 두 번째 질문입니다. 우리 삼성 라이온즈 선수 중에 롤모델인 선수는 누구인지? 당연히 상세형이 롤모델이고요. 네, 네. 정말 멋있습니다.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김상수 선수랑 경기 전에 이제 세레모니를 하지 않습니까? 네. 그런데 기분이 어떤지, 느낌이 좀 어떤가요? 일단 제가 롤모델이었는데 이제 같은 경기장에서 키스톤 콤비를 네. 맞추니까 정말 일단 정말 좋고요. 또 옆에서도 많이 알려주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더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았나. 네. 그 의미는 뭔가요? 뭐 한 번씩 보면 막 이렇게도 하고 장풍도 쏘고 뭐 하시던데. 그거는 학주 형이랑 하는 거. 네. 그냥 저랑은 뭐 이렇게 하거나. 네, 이 카메라 보고도 하고 하시네. 여보. 이거는 뭐. 오늘 두 개 치자. 아, 두 개 치자라는 의미네. 야, 야, 그래도 네, 그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앞으로도 네. 좋은 세레머니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. 자,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선배님들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가장 잘해주는 선배 그리고 가장 짓궂은 장난을 치는 선배 있다면 한 명씩. 한 명이 아니면 뭐 다 얘기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. 지금 우리 선배님들이 다 같이 듣고 있다 이런 지금 정보들이 올라오고 있고요. 자, 가장 잘해주는 선배는 누가 있을까요? 네, 다 잘해주시고요. 잠시만요. 마이크 교체. 네, 거의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그 경기 중에 좀 사용을 하다 보면서 네. 정말 한번 해주세요. 오케이. 자, 네, 다 잘해주시지만, 그럼에도 이 선수는 나에게 진짜 진심으로 나를 대해주는 것 같다. 전부 다요. 네, 전부 다. 그러면 짓궂은 장난을 좀 치는 선배가 있다면? 승규 형이요. 누구요? 승규 형. 박승규 선수. 네, 박승규 선수. 좀 친하다 보니까. 네. 네. 그렇습니다. 네. 아까 전에 그 우리 박승규 선수가 조금 이제 외야에서 네. 에러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이제 방송에 나온 것 같더라고요. 네. 또 많이 좀 다독여 주셨나요? 뭐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요. 네. 뭐 승규 형 때문에 이긴 경기도 많으니까. 그렇죠, 그렇죠. 아, 그래도 좋은 얘기 해주면서 그냥 팀워크. 보이는 그런 또 멋진 내용들의 대화가 오갔던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거 진짜 어떤 분이 진짜 이거 그냥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이거 좀 물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허구연 넷을 위원회 전화번호를 알고 계시나요? 자, 우리 허구연 넷을 위원회 새로운 아들로 지금 이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. 네, 알고 계시죠? 네. 알겠습니다. 나중에 아마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지 않을까 네, 그렇게 생각하고요. 자,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들 보내주시는 거에서 하나 딱 보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아까 전에 제가 올려달라고 하신 분 지금 올려주세요. 이거 아니고요. 네. 여기 조금 늦습니다. 네,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. 네. 아까 전에 그 질문이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. 뭐였죠? 갑자기 말 없으시던 분들이 우리 김진선 선수 보면서 네, 많이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. 제가 죄송합니다. 진짜 마지막 질문이 아까 전에 기억이 안 납니다. 뭐였죠? 나만 지금 기억이 안 나나? 기억났다. 강명구 코치.
박진님께서 네. 왜 아무도 기억을 못하시는 겁니까? 네, 죄송합니다. 네, 강명국 코치님께서 저번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. 나만 믿고 뛰어라. 그리고 죽으면 네. 내가 책임질게. 네.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. 네. 근데 기분은 어땠나요? 진짜 좀 막 뛰는데 막 더 막 힘이 생기나요? 네, 확실히 이게 믿음이 가니까요. 더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또 돌아올 수 있는데 또 코치님 또 덕분이 코치님 도움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. 역시 또 우리 또 강명호 코치님이시지 않겠습니까? 네. 우리 또 강명호 코치님의 또 배움도 받고 우리 선배님들의 사랑도 많이 받으면서 앞으로도 우리 삼성 라이온즈의 크나큰 별이 되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저 마지막 네, 저희 시그니처 기억나시죠? 내일 또 오늘만 같아라 하면서 좀 큰 목소리로 함께 딱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오늘 수현 선수 인터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또 오늘만 같아라. 예! 삼성 라이온즈 오늘의 수현 선수 김지찬 선수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김지찬 화이팅! 삼성의 김지찬 안타를 날려라. 삼성의 김지찬 찬찬찬 김지찬. 삼성의 김지찬 안타를 날려라. 삼성의 김지찬